무엇이든 시켜도 되지만 전부 다 해드리지는 못하는 전국 키워 고민 해결 서비스 본부 귀 서비스 진행을 맡은 넝쿨 에띠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휴냐휴냐 베르베르님의 사연이 도착해서 우리가 사연을 함께 이제 드라마로 보았는데 네. 그리고 우리가 휴냐휴냐 베르베르님의 이 사연을 좀 이렇게 고민을 해결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여자는 여자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잘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고민도 좀 같이 해보고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 이것도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이 드라마 찍을 때 저랑 에디도 잠깐 카메오로 출연을 했었는데 에디는 저 드라마 촬영할 때 어땠어요? 저 아무도 알진 못 느껴지진 못했겠지만 저의 소울을 담긴 펀치 라인이라고나 할까요? 네. 네, 저희 드립들. 네.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제가 들었던 것들이거든요. 카페 알바하면서 손님들이 주문했던 것들을 제가 한번 네, 이렇게 해봤는데 역시 남이 할 땐 짜증났는데 내가 하니까 재밌었다, 내로남불 좋다, 뭐 이런 거. 오늘 아메리카노 4잔 빨리 주세요. 카페 모카에 모카 빼주고. 아메리카노 빨리. 이렇게 하면 끝나. 카페라테 우유 빼줘요. 근데 언제까지 건데? 아 이거 얘기 안 들었나? 아 이거 어떡하지? 뭐 굉장히 떨리네. 치킨 대로 하니까 안 떨리네. 치킨 대요. 치킨 구이 하나. 가지고 화분 가져간다 그랬나? 넝쿨 커피 마시러 왔어요. 주문하실 건가요? 넝쿨 우리 지금 상사회야 되니까 아이스 라떼 네 잔이랑 카페 라떼 우유 빼고 한 잔 그리고 따뜻한 아이스 티 한 잔 그리고 아이스 핫 초코 한 잔 주세요. 얼그레이 티라떼 그게 한 거기 시나몬 가루 뿌려달라고 그랬잖아. 아 그래 얼그레이 티라떼는 조금 그래도 가격이 나갈 거란 말이야. 근데 쿠키를 줬단 말이야. 쿠키 줬어. 약간 이유는 생각하지 않는 거지. 만약에 얼그레이 티라떼가 한 6,000~7,000원이야 쿠키를 줬어. 그러면은 조금 이유는 생각한 거야. 하지만 얼그레이 티라떼가 4,000원 정도 되는데 쿠키를 줬단 말이야. 그러면 조금 그거는 이제 그치, 그린 가격대가 중요하지. 그린 라이트. 이윤을 아니,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지. 감사한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가격대인데. 아 근데 여기서 이제 이윤이지. 중요한 거는 사장이 아니잖아. 아 맞네. 아 그러면 줄 수 있어. 맞네 맞네. 약간 좀 짬 처리 그럴 수도 있어. 우리 이제 전문가에게 이 사연을 이 사연 고민 해결 의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아 네 럭키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시나요? 아 저요? 요새 좀 사회적 거리 때문에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어서 네 그래서 방 안에서 모니터로 열심히 이것저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핑계. No. 사이버 동성애라도 해야지. 요새 진심이 좀 떨어졌어요. 요새 그 열심히 살지 않아요. 아 럭키짱님 혹시 먼저 다가가는 방법을 뭔가 물어보셨는데 약간 거기에 뭔가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이것도 꿀팁. 저 같은 경우는 뭐 만날 때 깨끗이 하고 가고
그건 사람에 대한 예의 아닌가요? 아, 어쨌든 네. 머리를 못 감고 나가면 약간 자신감이 떨어져가지고 사람을 멀리하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쵸.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쵸. 깨끗하게 씻고 간다? 네네. 자신감 있게 다가갈 수 있게? 거리가 좁혀지더라도 자신감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났어. 이제 최선을 다해서 끼를 부려야죠. 끼를 부린다? 막 엄청 티나게 막 그 한여 스킬 이런 거는 좀 티가 나고. 한여 스킬이 뭐예요? 막 이렇게 끼 부릴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정리해놓은 거예요. 하나만 알려주실 수 있어요? 하나만? 그런 스킬? 웃으면서 막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살짝씩 친다거나 어깨를 친다고? 친다고 아, 친다 어깨빵 한다고? 살짝 펀치를 한다. 아 이렇게 하하하 뭐 이런 아, 네. 근데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있어요. 그 좀 다 뻔히 보이는 거 좋아해요? 어떤 수작 같은 거는 예쁜 거 좋아해요. 내 주변한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막뭐 예를 들어서 막 티슈 같은 걸 이렇게 챙겨주고 막 뭐 먼저 이렇게 물 떠다주고 이럴 때도 막 티나게 막 진짜 막 먼저 막 이쪽으로 걸으라고 막 이렇게 티나게 내가 지금 너를 배려하고 있다 라는 거지. 차를 막 열어주고 막 이런 거. 동네 소문나게 막 티를 내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약간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되게 막 무심한 척 막 원래 이게 습관이 된 것처럼 이렇게 막 약간 딴 데 쳐다보면서 이렇게 티슈 같은 거, 물 같은 거 이렇게 챙겨줘. 아 다른 데를 쳐다본다. 포인트는 무심하게 이렇게. 너무 또 무심하면 안 되고 그런 게 나는 이미 이런 매너가 무심하게. 여자를 대할 때 진정성과 매너가 이미 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필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뭔가 좀 아, 내가 그냥 당신과 여기서 친하게만 지내는 게 아니라 따로 보고 싶다. 딴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면은 좋겠거든요. 그건 좀 괜찮다. 얘기하다가.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딴 데서 만나자는 거를 약속을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 얘기를 그쵸?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부담을 주는 건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부담을 주지 않은 선에서. 주지 않되 또 이게 완전히 해녀 우정이다. 우리는 친구다라는 것이랑은 다르게. 데이트는 데이트인 거를 이렇게 어필을 해야죠. 아 너무 힘들어. 레즈비언 못하겠다. 레즈비언 진짜 쉽지 않아요. 이게 진짜 저 심했잖아요. 아 레즈비언 쉬고 계셨어요? 아 나 우리 전문가라고 해서 지금 약간 휴가 냈고 아 정말 지금 요새 빨리 얘기해주지. 네, 유튜브만 보고 있고 그냥 아이돌들 춤추는 게 제일 좋고 요새 동성애 힘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한테 연락한 게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그랬다. 그 약간 네네. 좀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전문가로서 제 생각에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부딪혀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동성애가 또 사회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패할 확률도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이렇게 길게 보고 즐거운 동성애 생활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애 생활. 호텔 엘루나에 출연하셨던 이분은 전화 안 받으시네요. 야구하러 갔나봐요. 지금 야구하시는 것 같은데? 야구하는 시간이네요. 무슨 야구를 이렇게 맨날 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언니. 네, 안녕하세요. 네. 회의실 들어왔어요. 네. 아, 네네.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네. 아니, 너무 의외네. 나 그냥 잠깐 뭐 대화하려고 전화한 줄 알았어요. 아, 속았네. 아, 근데 사실 내가 전문가였었죠. 그래서 큰 도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한데. 하지만 저도 뭐 네. 새끼 미연인 적이 있었으니까. 아~ 말도 안 돼. 진짜 상상이 네. 왜 이렇게 안 되지? 그, 그때는 그런 그 주인공 같은 일들이 있었죠. 근데 뭐 너무 그때 뭐 언젠가 막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거의 뭐 20-30년을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게 약간 뭐 좀 촌스럽겠지만 뭐 아 진심으로 내가 그분한 그 그때 만났던 그분한테 저 내 진심이 아마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뭐 상대가 뭐 여자든 남자든 누구든 간에 그 진심이 있었다고 그 친구도 알았기 때문에 저를 뭐 믿고 만나지 않았었을까 생각해요. 만약에 언니가 그 사연 주신 분 있잖아요. 네. 애기비언님의 입장이라면 네. 어떻게 액션을 취하실 거예요? 아 저는 근데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동생이 누군가가 자기한테 와서 뭐 이렇게 좋아하고 표명하고 표시를 나타내면 귀엽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네 그래서 그런 걸 그냥 삐내고 들어가면 그냥 언니들은 아 귀엽네 하고서 조금 이렇게 마음의 거리를 조금 좁혀줘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내가 그분이 너무 좋아 그러면 뭐 달려가보는 거죠. 오 멋있어. 뭐 좋다면 한번 주시라도 해봐야죠. 깔 때 까이더라도. 좋네요. 아 역시 전문가. 뭐 성향으로 사랑하네요. 맞아. 진심인 거고 뭐 열정인 거고 애정인 거고 그런 맞아요. 감정으로 사랑하는 거니까. 맞아요. 하긴 맞아. 정체성 맞다고 해서 다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 아, 딱 마지막으로 우리 사연 주신 분에게 약간 좀 네. 선배로서 같은 정체성인지 모르겠지만 선배로서 이제 만약에 조언을 해줄 수 있다 바로 앞에 있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이 나이는 다시 안 오니까 젊을 때 아픈 건 나중에 재산이 되더라. 아플 거 무서워하지 말고 일단 용기를 갖고 한번 대신에 말하고 그렇게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완전 럭키참님과 화영언니의 어떤 조언을 종합을 해보면 일단 깨끗이 씻고 다니고 멀리서도 비누 냄새가 날 정도로 청결하게 그렇지, 씻어라 그런 느낌. 그리고 어쨌든 두 분 다 약간 어려워도 질러봐라 였던 것 같아요. 결과가 어떻든 간에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마음을 표현하는 것 것의 의미를 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있는 힘껏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를 부담 주지 않는 선에서 해보자. 그게 가치가 있는 것 같다. 맞습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장 언니 네? 소아 이거 안녕하세요. 혹시 현수 씨 아세요? 기억나세요? 현수 어떻게 아세요? 사연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 했어요? 제 얘기 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아니에요. 꽃화분에 혹시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으셨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어서요. 그 애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오타루는 왜 좋아하세요? 유니에게라는 영화 아세요? 네네. 꼭 제 이야기 같아서요. 근데 현수가
아니에요.